뭐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정체성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도 이 내용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뭐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두 가지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 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들이 고백 속에 녹아나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소명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끼리 구별된 사람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균형을 갖춘 건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도 보면은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바로 그 앞에 사도라는 직분을 언급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하니까요. 헬라어로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가진 이 자기 정체성은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진 게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 균형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런 포인트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맞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들을 여러 지역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파송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여기서도 부르사 보내시며 이 균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고요. 그 제자들을 3년 내내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꿈이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쓰이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이 일을 주님이 주안점을 두고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아 나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부르사 보내시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녹여놓은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대목에 늘 감격해야 돼요. 참 주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민족들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기에 지금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의 균형이 뭡니까? 또 이 찬양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제가 부르는 모든 찬양에는 이 랩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늘리고 추리고를 막 제멋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컨셉하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상을 향하여 소명의식.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소명의식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부여된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 이게 소명의식이래요. 이게 소명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부여된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이 책임감, 책임의식, 이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명하시대입니다. 명하시대. 8절에서 따왔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난주에 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신다, 우리가 이 권능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였다면, 이제 이런 권능을 주시고 나오는 바로 그 다음 8절입니다. 명하시되, 명하시되.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세 가지요,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명하시되, 이 네 가지 요소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 교회에 보면은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뭐 바빠서 그랬는지 네 번째 8절에 나오는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명하시되를 빠뜨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교회를 섬기면요, 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에 이 사명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명하시되,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명하시되라는 말이 뭘 강조합니까? 내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 막 예화도 들고 다 하지만, 제가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명령을 받들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탈하고 주제를 뽑으면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 명하시고예요. 아, 저는 야구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저 야구 선수들처럼 겸손한 종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요, 뭐 아무리 뭐 대단한 타자라 가지고 뭐 저 사람은 나오면 뭐 홈런이다 그런 타자라 할지라도요, 제멋대로 휘두르지 않아요. 투수가 공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덕아웃에 있는 코치나 감독의 지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야구의 사인이 그거 아닙니까? 계속 이러면서 뭐 모자도 만지고 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주는 시간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지금 자기 앞에 안타를
친 선수들 때문에 1루, 2루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어느 선수가요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치는 것보단 이제 내가 홈런을 쳐가지고 게임을 역전시켜서 영웅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이 잔인한 사인을 내려요. 막 코만 주고 그러면서 희생번트를 대려는 거예요. 희생번트가 뭡니까? 저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게 희생번트예요. 그러면 뭐 아무리 지금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번트 돼가지고 자기는 죽고, 그리고는 누상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하나씩 이제 그렇게 진루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야구를 보면, 야, 이게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가 한 2루쯤 가 있는데, 그 다음 타자가 안타를 쳐가지고요, 요거 보니까 이제 또 점수 내면 야구는 다 기록의 스포츠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 득점 하나를 내가 기록 세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2루에 있는 사람이 막 냅다 막 정신없이 이제 홈까지 달리려고 그러면요, 3루에 있던 코치가 막 못 가게 막아요. 그러면 막 달리던 그 선수들이 그 코치의 지시를 받아 바로 멈추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코치 밀고 달려가는 선수를 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나오는 명하시대, 명하시대. 암만 야구를 잘해도, 그 뭐 야구만 그렇습니까? 막 배구도 보면은 막 수시로 감독이 작전 타임 그래가지고 지시를 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뭐 농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호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나 권능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제 멋대로 제 내키는 대로 사역하면 그거는 소명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사사기 시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락의 원인을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아람 왕 군대 장관, 어마어마한 장관인데 불행하게도 요즘으로 치면 한센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엄청 기분 나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자기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에게, 아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오지를 않고 누구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을 씻으라 희한한 처방전을 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핵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였노라.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왜 화가 났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아니 자기가 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뭐 이거 낫게 하려면 뭐 그런 걸로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요, 뭐 아무리 화가 나고요, 뭐 아무리 내 생각에는 뭐 죽을 때까지 외쳐도요, 오늘 본문에 빗대서 설명하면 이 8절에 나오는 명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병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나아만 장군 같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현대인들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 설교 들으면서 내 생각에는 그래서 뭐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게 설교하면 막 게시판 풀납니다. 막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내 생각에는 못 고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고민도 그겁니다. 뭐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 그 김 집사 저 고집 대단히 세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도 센 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 치고 고집 안 센 사람 있습니까?
성격이 여려가지고 막 대놓고 하는, 성격이 강해가지고 대놓고 고집 부리거나 마음이 여려서 속으로만 부리거나 그 차이지, 내 생각에는 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요, 이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때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네, 자유의지를 반납하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좀 가져가 주세요. 얼마나 이 제 안에 들어있는 이 고집불통 내 생각에는 많았으면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겠냐. 여기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자유의지인데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 조치인데, 아니 이걸 자유의지를 반납해 가시겠냐고요. 그 기도 응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무 개념도 없고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못됐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막 걸핏하면 그냥 편가르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게 가득 찬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요, 타고나기를 좀 유순하고 뭐 고집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저처럼 막 고집 세게 타고나고, 여기 사랑하는 고집 센 나의 동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 고집과 씨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근데 네 그 고집을 내가 아는데 네가 이 정도 순종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닌 거 내가 안다. 이게 자유의지를 반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 환상방향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 찾다가 이걸 알게 됐는데요, 환상방향이 뭐냐면은 이제 안개가 심한 숲이나 들판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지금 동쪽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자리를 맴도는 거, 이게 환상방향이래요. 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설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쏠려서 걷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란. 그 여러분, 그 뭐 서산대사가 했던 그 말이든가 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눈길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소. 그 다음 사람이 그 눈길을 보고 따라와야 된다. 이런 요지에 그 시가 있지 않아요? 아,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제가 목회에 걸어간 그 눈길을 보고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똑바로 걷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환상 방향이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난 지금 목회 계속 한치 오차도지 똑바로 그렇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그냥 뱅뱅뱅뱅 환상 방향을 걷고 있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보고 응, 아빠가 이래도 말이야 그래도 허튼 길은 안 갔다, 아빠가 걸어간 발자국을 보고 따라와라, 이거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방향이라는 가슴 아픈 인생의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겨울 등산이 그렇게 위험하대요. 특히 눈 덮인 겨울 등산, 이게 뭐 전부 하얘가지고 이럴 때는요 자기 감각을 의지하면 거의 뭐 길 잃어버린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인간의 그 감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감각을 의지해가지고 보자, 내가 온 길이, 이 나무 내가 올 때 봤다 그러면서, 그러면 완전 엉뚱한 길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혼미한 길에는요, 자기 감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에 아무리 동쪽인 것 같아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방금 읽어드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설명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 뭐 그 성소수자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얼마나 논란이 되는데요. 아니, 이거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문제가 뭐냐? 여기에 엄청난 독소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미국을 보니까 유럽을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이런 그 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과정으로 이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긴장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없는 이 시대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거 균형 잡아주는 역할이 부모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아무리 게임이 재밌어도 엄마가 이제 그만 이 한계를 꺼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뭐 그러려는 거의 없지만 막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막 눈만 뜨면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이런 환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막 그런 애가 있으면 엄마가 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한계를 꺼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바로 그 한계를 꺼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태풍이 불고 파도가 아무리 성난 파도가 불어대도 하나님께서 금을 꺼주시잖아요. 네가 성난 건 알겠는데 파도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아, 그걸 꺼주셨기 때문에 해운대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파도가 열받으면 막 어디까지 올 줄 모르면은 그 노이로제 걸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차별금지법으로만 끝낼 것 같으면 저부터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유럽을 보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로 그 지난주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미국발 기사를 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 시 성별 자유롭게 선택 점점점 성소수자 존엄 정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미국 국무부에서,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라 치고요, 제가 이제 여권을 신청하면 거기에 이제 서류에 이제 저를 써야 되잖아요. 주소도 적고 뭐도 적고 하는데 거기에 성별, 이제 우리로 치면 남, 여, 이거를 내 멋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지가. 그 조사도 안 하고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시작된 미국이 한계가 없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미국 국무부가 이게 무슨 뭐 동네 구멍가게 주인도 아니고 이런 무질서한 것들을 정해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의미부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미국 국무부는 여권 등을 발급할 때 성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니, 제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남자인 거 아는데 제가 그 여권 신청에다가 여자로 쓰면은 이게 성소수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존엄하게 하는 결과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대가 없습니다. 왜? 이게 뭐 집단 체면 같아. 집단 체면. 막 모두가 맞다 맞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제가 미국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하나 더 봤는데요. LA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LA에 있는 그 스파숍, 아마도 이제 짐작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목욕탕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안마도 받고 뭐 이제 그런 데 같은데요. 그 여탕에 어떤 남자가 완전히 벌거벗고 여탕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하니까 그 프론트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그 남자가 자기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막 여자애 돼 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벌거벗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가 그 어린 여자애들이 있는데 벌거벗고 여탕에, 난 여자다, 난 정체성 여자다 그러고 여탕에 가면은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존엄이 높아지는 겁니까? 이게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는, 계속. 거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한 두 걸음 뒤쳐져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성소수자에 대하여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정신에 그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약자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만,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국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니까, 유럽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니까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진짜 차별금지법 이렇게 정하고 이걸로서 끝을 낸다면 좋겠습니다만, 역사가 그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처럼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이 소수의 약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8절에 명하시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가 그냥 막 컴퓨터 게임을 막 계속 하면 엄마가 오늘 그만, 이 선을 꺼줘야 그게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특히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8절의 이 명하시대, 이 제게 제일 많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 내키는 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명하시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4절 앞에 12절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파송받아간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네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두 주 전에 화요일인데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그날 제게 확 마음을 끈 거예요. 또 이제 6월 말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2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니까, 이제 하나님 저의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의 전반기의 제 목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점검하기 원합니다 할 때 많은 열매도 맺어지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그 제자들의 모든 열매를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니? 그날 새벽에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며 심각하게 막 열심히 한 학기 보낸 거 사실이에요. 아마 그냥 막 수면 시간도 짧고요,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잠 제대로 못 잔 날 많고요, 그랬는데 나는 이걸 자랑하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면 주님은 한마디 더 하세요. 그래서 네 설교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니? 이번 학기 네 열심히 목회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찬수 목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혹시 이렇게 된 건 아니니? 화요일 새벽에 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요, 또 이제 화요일 오전에 마침 또 그때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교역자들이 다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이 고백을 나누었어요. 오늘 새벽에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도 한 학기를 점검하고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신방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목회했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 여기 명시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14절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금식 중이에요.
금식하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이찬수 목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거는 소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뭐 제목 그대로 저자가 주장하는 건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일상 그 전부가 다 이게 다 전쟁이래, 전쟁.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2가지 무기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 저자가 이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12가지 무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명확한 목표를 갖는 거. 이게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무기래요.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 그 책에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전투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너무나 엄청난 그런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전투를 했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는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나. 이 알렉산더의 전략은요, 정확한 목표를 갖는 거래요. 그래서 그 상대방 적들하고도 누구를 죽여야, 누구를 생포해야 그 적들이 와해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집중 공략하는 이것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중구난방 아닙니까? 그만 눈길에 막 그냥 빙빙빙빙 도는 인생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목표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어느 새벽에 저에게 8절에 명하시되, 이것으로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막 너무 많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느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뭐 한국 교회에 뭐가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 이런 것 저는 다 반대해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1만 성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운동입니까? 그저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 명하시되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거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혹시나 타교회 분이 듣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도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명이 있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이 다 달라요. 각각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1만 수도 파송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 마지막 골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14절에 나오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우리 1만 수도 파송 운동의 결과가 이것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까지 세 갈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내년부터 29교회로 합류해서 그 교회를 내가 섬길 것이다. 혹은 나는 분당 우리 교회에 남을 것이다. 혹은 나는 이제 동네 교회로 옮겨갈 것이다. 여러분 3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큰 교회 안 됩니다. 내가 다 뒤져가지고 내가 잡아올 거예요. 큰 교회 안 됩니다. 작은 교회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을 부르는 그곳, 그렇게 작은 교회로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시간 좀 남아있지만요, 저는 1학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전 성도님들에게 전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두 주간 필요에 따라 한 끼 금식도 좋고 두 끼 금식도 좋고 세 끼 금식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걸려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가 걸려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러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매주일 저녁마다 우리 가족 행복 밥상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그게 뭔데? 이러는 분 안 계시겠죠? 오늘 저녁에요 유난히 정성껏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고는요 오늘 저녁에 홈페이지 오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라고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의논을 하세요. 우리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님의 명하시대가 어느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구별하자. 그리고 내일부터 두 주간 금식하시면서 아직 결정은 12월 말에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최근 설교에서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이 책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접목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다. 그러나 그 주인공 갈매기가 조나단 리빙스턴이거든요. 그러나 이 조나단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조나단 리빙스턴은 날개를 좋아했다. 대부분의 세상 갈매기들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구지책으로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소명자들은요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명의식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듭니다. 29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 창고의 물건입니까? 29교로 나눠졌는데 그 교회들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런 기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결과까지가 제 책임 아닙니까? 제가 시작한 걸로서 시간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이 무거운 책임 어떻게 져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일만서도 봐서 운동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 아이러니한 힘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그저 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먹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 관점으로는 두려워 죽을 것 같지만 그 조나단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이 중요한 거다. 이 일을 왜 하게 됐고 주께서 명하심으로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두 가지만 일어난다면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성령의 유로하심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평 우리 마을 수년을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꿈을 가진 직원들이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림센터 사회환원도 똑같습니다. 저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함으로 아버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고 저는 이 찬양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왜 이게 저를 울컥울컥하게 만드느냐 하니까 이 작사하신 분이 본 회프 주님이 번트 야구로 치면 희생 번트 되라 이게 뭐 야구 번트 하면 되고 끝난 겁니까? 목숨을 거기다가 그것을
기꺼이 그것을 수용했던 분이 쓴 곡이기 때문에 더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영안을 여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세상, 그러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다시 한번 비장하게 선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진 이 한 가지 확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일이 가능하도록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깨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위축되지 않을 능력,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마음 버리고
나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소년자가 불러야 될 주님을 향한 찬양.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앞을 향해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그것이 환상방황이었습니다. 제자리를 맴도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명하시되 그리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종의 마음에 아버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여 열심히 열심히 아버지 충성하느라고 살았지만 오 하나님, 우리들의 몸부림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결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온통 아버지 내 생각에 몰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명하시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위축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인생길 자체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너무나 아버지 명하시되에 말씀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끝간데 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타락 가운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늘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번 한 주간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내일부터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간 금식하며 하나님이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 뜻과 정신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